안녕하세요 여러분, 민트런입니다. 오늘은 달리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처음으로 장거리 하프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달리기 주법을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런 장거리 마라톤 대회에 나가실 때 기록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무사하게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 자, 그럴 경우에 도움이 되는 주법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크 브레이크입니다. 자, 워크브레이크, 얼마 전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도 이 워크브레이크 주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. 제가 댓글을 달긴 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얘기 드리면 이런 장거리 대회 완주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단어부터 살펴볼게요. 워크브레이크, 워크브레이크, 그러니까 걷기로 휴식을 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영어로는 워크브레이크라고 하고요, 한글로는 워크브레이크라고 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이 번역서에 워크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크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씁니다. 검색하실 때 워크브레이크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자, 이 방식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선수이자 코치인 제프 갤러웨이가 2001년 미국에서 출간한 책 마라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책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번역서가 출간이 됐는데요. 아쉽게도 지금 이 책은 절판이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워크브레이크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따로 떼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보시거나 혹은 중고서점에 가보시면 아마 소량이지만 책이 조금은 남아 있을 겁니다.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닙니다.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. 그리고 제프 갤러웨이로 검색해 보시면 책이 한 권 더 나와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책, 마라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우리나라에 1999년에 번역서가 출간이 된 책인데 원서가 정말 오래됐습니다. 1994년도에 나왔어요. 지금 국내에서는 제프 갤러웨이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지금까지 나와 있고요. 이거는 절판? 최신 버전의 절판이 됐네요. 그리고 예전 책인 마라톤이 아직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들은 것처럼 이 책을 엄청 추천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약간 올드해요. 최신 달리기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, 뭐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트레이닝 방식 이런 것들은 약간 오래된 정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추천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리기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괜찮거든요. 특히 이 책은 달리기 마인드에 대한 부분, 러너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괜찮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래쪽에 링크는 달아놓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워크브레이크, 달리기를 하면서 중간에 걷는 방법입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나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힘들 때 걷기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워크브레이크를 하고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뭐 물론 워크브레이크가 아닌 건 아니지만 제프 갤러웨이가 얘기하는 워크브레이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왜냐하면 이 제프 갤러웨이가 얘기하는 워크브레이크는요, 힘들어졌을 때 그때 걷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걷는 걸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뛰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 책에서는 이 워크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뭐 기록도 단축하고 완주도 쉽게 할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뭐 기록이 빨라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길게 걸렸던 분들이라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은 좀 완주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. 자, 완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완주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여러가지 필요한 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첫 번째로 부상이 없어야 되고요. 그리고 피로가 굉장히 적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이 워크브레이크가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일단 만약에 저희가 일정 시간을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걷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, 우리 다리에 피로가 심하게 누적되기 전에 좀 더 빨리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무리 없이 달릴 수가 있고요.
또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상의 확률도 조금 적어지겠죠. 그리고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끝까지 에너지를 균일하게 쓰거나 혹은 반대로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. 제프 갤러웨이가 기록이 단축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자, 그리고요. 일정 시간마다 걷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도 굉장히 적습니다. 여러분 보통 마라톤 대회 나가보시면요. 몸은 힘든데 남아있는 거리가 많으면요.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하프 마라톤 갔어요. 근데 지금 내 다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계를 딱 봤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리가 7km다. 이러면 갑자기 땡 하면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. 진짜 어떻게 7km 남은 거리를 달리지? 이런 심적 부담감이 느껴지고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나빠지면서 완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좀 사태가 생기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5분을 뛰고 1분 걷고 5분 뛰고 1분 걷고를 반복해서 만약에 워크브레이크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한 3분, 4분 정도만 더 달리면 1분을 걸을 수 있어. 이런 약간 안도감이 있고 내가 이걸 몇 번만 앞으로 한 10번 정도만 반복하면 완주를 할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하시면요. 부담감이 상당히 덜어집니다. 아직까지 무려 내가 30분을 달려야지 이거 하고요. 5분 달리고 1분 걷기를 6분이니까 5번만 하면 돼.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워크브레이크 주법을 쓰시면 여러분들 장거리 달리실 때 완주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완주를 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워크브레이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.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을 좀 얘기 드리는데 저는 좀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1km 달리시는데 최고 기록이 6분, 정말 죽으라고 달렸을 때 6분, 일반적으로 한 7분 전으로 달리시는 분들, 느긋하게 달렸을 때 한 8분 정도로 달리시는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달리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을 워크브레이크로 달리기를 하고요.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오늘도 워크브레이크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대충 한 7분 정도 달리고 1분 걷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부담이 덜합니다. 굉장히 편하게 달릴 수 있어요. 기록이 좋지 않게 찍히는 건 좀 아쉽지만 달리기 자체는 굉장히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걸 한번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. 6분 달리고 1분 걷기입니다. 네,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고 제프 갤러웨이는 또 다른 방법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6분 달리고 1분 걷기입니다. 조금 달리기에 이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10km까지 내가 그래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된다.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0km 달릴 수 있다. 혹은 LSD로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분 달리고 1분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. 완전 초보자분들이라면 6분 달리고 1분 걷기,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이시라면 10분 달리고 1분 걷기, 이걸 하시는 겁니다. 마라톤 대회 나가셔가지고 이제 땅 올리잖아요.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바로 높이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를 올리세요. 그리고 6분 정도쯤 됐을 때 서서히 속도를 낮추면서 1분을 걸으시는 겁니다. 이 걸을 때도요,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정말 이제 확 몸을 풀고 너덜너덜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정말 뭐라 해야 되죠? 근육이 탁 풀리면서 다음 달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이 걷기를 하실 때는 뭐 빠른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걷기를 하시고 1분 지난 다음에 다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한 10km 정도 달리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. 하프 마라톤 정도까지도 크게 부담이 없이 여러분들이 완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거죠.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록이 조금 더 좀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게 걱정되시겠지만 제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요.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 나가셨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달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. 정말 타고나신 분들이 아니면 힘들어요. 그래서 하프 마라톤 가보시면요. 한 15km 정도쯤 됐을 때 속도가
급감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15km까지 갈 때 보셨던 평균 페이스를 계산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15km 지점부터 만나는 그 벽 때문에 실제로는 3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달리기, 걷기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. 힘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한 15km 정도 지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시는 게 전혀 힘들지 않거나 오히려 달리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손해보셨던 1분들이요. 뒤에 빨라진 속도 때문에 오히려 약간 차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페이스로 달린 것과 비슷한 그런 시간으로 도착을 하시거나 때로는 훨씬 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주기도 합니다. 이번에 좀 있으면 서울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잖아요. 토요일, 일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프 마라톤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또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참가하신 분들도 계신데 평소에 훈련을 꾸준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쉬지 않고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, 내가 아직은 좀 훈련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처음 하프인데 좀 걱정이 된다. 완주를 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워크 브레이크 주법 6분 달리고 1분 걷기 혹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 달리신다 하신 분들은 10분 달리고 1분 걷기 이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마 제가 장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큰 부상 없이 크게 피로감 없이 완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장거리 마라톤 도전하신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. 부상 없이 안전하게 완주하시고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. 워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나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요. 제가 댓글로 얘기 드리거나 혹은 추가 영상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